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좀 우리가 좀 웃으면서 볼수 있는 가벼운 그런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예. YTN 뉴스입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요. 저기 뭐지? 이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아주 귀여운 모양의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가 누가 뭐 젤리 같은 거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원석이라고 합니다. 예, 대단한 우연. 단면이 쿠키 몬스터와 똑같은 원석이 발견됐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있죠. 뭐, 우리 쉽게 할수 있죠. 눈하고, 그죠? 입처럼 보이고,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그죠? 신기한 원석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희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가볍게 한번 살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볼까요, 한번? 단면이 세서미 스트리트의 인기 캐릭터 쿠키 몬스터와 똑같이 생긴 원석이 발견돼서 화제다. 영국 데일리 메일 등 해외 언론은 보석학자 루카스 파사리 이름 파사리가 지난해 11월 브라질 리우 그란데 도술 지역에서 특별한 원석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원석은 단면이 쿠키 몬스터의 캐릭터와 매우 비슷해 수집가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거좀 비싸게 팔리려나?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으면 화산암 마노석으로 알려진 해당 돌은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보석학자 마이크 바우어스가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쭉쭉 갈라봤나 봐지 보죠, 그죠? 이거를 뚜껑을 탁 여니까 이렇게 생겼다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그죠? 바우어스는 지난 16일 이 돌을 잘라서 단면을 공개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원석은 단면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평범한 계란 모양의 회색 돌처럼 보이지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요. 뭐 진짜 이거 아무런 특색이 없죠? 근데 반을 갈라 내부를 보면 양쪽 단면에 쿠키 몬스터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화산 마노석은요, 준보석의 실리카 광물로 일종의 석영이라고 하는 석영. 그래서 용암이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내부가 침전돼서 만들어져서 미세한 구멍이 많이 나 있다. 외관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내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색이 여러 층으로 겹쳐져 있어서 장식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자, 볼까? 다시 한번 볼까요? 보니까 진짜 요 안에 그죠? 보면 조금 붉은 색깔이 도는 심처럼 돼 있는 그죠? 이런 구멍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하얀색, 회색, 그다음에 여기 아주 아름다운 하늘색에다가 요 안에는 이제 구멍이 있네요, 그죠? 동공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돌. 신기합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그리고 또 마노석 단면에서 흥미로운 문양이 발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래서 바우어스는 케네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소유한 원석 가운데 부엉이 얼굴이 있는 마노와 귀신의 형상처럼 보이는 마노 등 다양한 광물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쿠키 몬스터 마니아를 비롯한 일부 수집가들은 이미 원석의 가격을 문의하고 나섰다. 바우어스는 일부 수집가가 1만 달러, 야, 약 1,105만 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야, 이 정도 가치가 되나? 야, 1,100, 돌 하나 죽고서 이렇게 하면, 야, 진짜. 바우어스는 대충 어떠한 형상처럼 보이는 마노는 많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찾기 힘들다면서, 나는 이 돌이 아마도 가장 완벽한 쿠키 몬스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더 비싸게 파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분 수집가라서 자기가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아주 이분 좀 유쾌한 소식, 그죠? 이렇게 웃고 있어가지고, 그죠? 이거 딱 갈랐는데 이렇게 웃고 있으면은 좀 기분도 좋겠다,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뭐정 가운데를 잘랐으니까 이 모양이 드러나는 거지, 그죠? 뒤에 잘랐으면 그것도 뭐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우연과 우연이 계속 겹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재미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 찾아볼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해주시면 저한테는 참큰 도움이 되고 영광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편히 쉬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